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출장 사라진다. 악수 사라진다.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사라지고. 또, 건배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회식 문화. 이건 한국만 있는 거죠. 회식을 거의 못합니다, 요즘에. 회식 문화도 사라질 것이다. 뷔페, 사람들이 뷔페 안 갑니다. 음식을 섞어 먹기 싫어하니까 뷔페 많이 안 가요. 옛날에는 공짜 샘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무튼 가게 문을 열지 않으니까 공짜 샘플도 많이 사라지고요. 콘서트, 사람들이 많은 콘서트, 영화관, 줄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는 지속된다. 코로나19 지속된다. 코로나 다음에 모로나, 바로나, 사로나, 뭐, 말로나. 비슷한 전염병이, 그죠? 계속 나온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죠? 도심 인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근데 더 빨리, 더 많이 퍼져요. 그것은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서 초연결 사회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팬데믹은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다양한 이것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세상은요, 연결된 사회예요. 모든 것이 지금 연결되어서 세계화에서 여행을 하고, 뭐, 도심으로 모이고, 포럼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죠. 그런데 전부 연결이 되어서 36시간 만에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온난화, 2도씨만 올라가도 그죠. 초연결 상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악수나 하이파이브나, 그죠? 외국에서는 볼에 키스합니다. 이렇게 두번 하는 나라도 있고, 세번 하는 나라도 있고, 금지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 이제 뭐,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데, 이런 상태로 6개월만 지나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악수하는 거라든가, 하이파이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몸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런 문화가 사라진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뷔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그죠? 뭐, 접시를 섞어가면서, 음식을 섞어가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해외에서는 지금 뷔페 아무도 안 갑니다. 그죠? 이렇게 뷔페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식당도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간편식으로 전부 자기가 뭐 데워서 먹어요. 그죠? 전기 오븐에 그냥 씩 3분 돌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 레스토랑 앞으로 특히 대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식당이 전부 이제 억지로 문을 닫았어요. 이제 뭐 조금씩 여는 데가 있지만 식당을 문을 닫아 놓고 다시 식당 주인이 돌아오려고 하면은 안 돌아오는 주인이 절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뭐 돌아오려고 해도 이제 돈이 없으면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일에 짜증을 내거나 싫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어이 하나의 기회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또 재사용 가능한 이전 시장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컵 사용 뭐 플라스틱 사용 이런 거를 전부 다 줄이고 컵 사용으로 했어요. 시장에서도 비닐봉투 못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 가방, 다시 집에서 뭔가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오는 것은 또 환영할 일이 못 되죠. 없어진다. 또는
뭐, 줄 서기죠. 줄 서는데, 뭐, 2미터 떼어서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뭐, 2미터 떼어지 않고, 하지만 사람들이 줄 서기를 아예 싫어해요. 그래서 줄안 선다. 건배사, 건배, 모임, 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소멸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서트, 그죠? 콘서트나 뭐, 화상회의로 갈 것이고, 콘서트, 원격 스포츠,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일반 스포츠 우리가 뭐 지금 잠실구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금지시켰고 가기도 싫어요. 뭔가를 올마올 것 같아서 그죠. 출장 앞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출장 때문에 여행에 비행기 타고 그죠. 자동차 타고 멀리 가는데 이제 뭐 화상회 회의 너무 조용한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줌 쓰죠. 팀, TEAM, 팀 쓰죠. Meet, MEET 쓰죠. 그 다음에 뭐, 메신저 룸즈는 그죠. 메신저 페이스북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나왔고, 너무 많은 이제 어플이 나와서 뭘 써야 할지 몰라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내놓고, 시간에, 시간, 뭐, 한 시간이면 뭐, 더 이상 못 쓴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한 50명 정도로 한정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50명 이상이면은 그게 뭐그좀 불안정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화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상회의, 화상 미팅 그죠? 그게 원격 기술이죠 이제. 원격 산업의 기술들이 발전하여서 그렇다. 호텔, 모텔 뭐 정말 힘들 겁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공유 경제가 죽었어요. 에어비앤비 죽었어요. 이번에 막 절반 이상의 사람들을 해고시켰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항 항공사 비행기 승무원 그죠? 파일럿은 굉장히 좋은 고급 일자리였죠. 월급도 많고. 남아돕니다. 지금 거의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전부 다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앞으로 소멸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올 연말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저두 달만 집에서 원격 근무 하던 사람들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 사무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모든 거 그죠? 이제 건배사, 건배 회식 뭐 그죠? 뭐 하이파이브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대면 행사가 비대면 행사로 바뀐다. 그죠? 공유 경제가 구독 경제로 가고, 스포츠 경기장도 이제 원격 스포츠로 가고, 원격 행사, 원격 이벤트로 간다. 공항도 이제 가상현실, 원격 미팅으로 가고요. 엑스포나 뭐큰 행사 같은 것도 가상현실로 하고, 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면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간다. 이런 거죠. 퍼레이드 이런 것도 가상 퍼레이드 할수 있고요. 영화나 코미디 클럽, 실제로 뭐 영화관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를 집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이파이브, 악수 없어집니다. 건배, 뷔페 이렇게 없어집니다. 재사용 가능한 시장이나 그죠. 무료 샘플 준다고 막 사람들을 이제 호객 행위를 했죠. 근데 지금 호객 행위를 못하니까 이런 것도 사라진다. 이런 거죠. 줄 서는 행위, 거대한 콘서트, 출장 여행, 뭐 비행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행을 즐기지 않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막 즐겁고 설레고 새로운 것을 뭐 볼 이런 그죠. 기쁨에 그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여행하면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원치 않아요. 여행에 가가지고 괜히 전염병을 옮아오지 않나.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숨겨야 돼요. 그냥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 1년이 지나면 여행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아 여행이라는 거는 기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이것은 교보문고에서 출판한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2005년도에 교보와 유엔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유엔이 세계보다 적으니까 세계 미래 보고서로 해서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20도 나와 있고 2019, 2018
그런 시리즈가 있고요. 2030, 2050에서 2035, 2055 이런 시리즈도 있고요. 자, 아무튼 교보에서 급격하게 저한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책을 빨리 써달라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써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뭐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뭐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다 정리 망라되어 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지금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인터넷 경제 경영의 30위 오늘 30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급부상한 이런 기술들이 그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거는 이제 돈 버는 기술들이에요. 뭐 하면 되나? 드론 택시도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죠 바이오 AI 생명공학 이번에 뭐 백신 우리나라 모든 사실은 제조 공장에서 마스크 만든다. 그죠? 그다음에 뭐 글러브 우리 장갑 만든다. 장갑 손소독제 만든다, 테스트 키트 만든다,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분야는 앞으로 영구히 돈이 되는 장사일 것이다. 생명공학에서 백신 개발하는 거 굉장합니다. 앞으로 원격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원격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또는 원격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격이 너무 많다, 그죠?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반대해도 이미 외국에서는 처음 원격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의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무튼 급한, 그죠. 뭐, 시베리아에 어디 있는데 의사는 없어요. 그럼 그냥 죽어라 이 말이에요. 아니죠. 도심에 의사와 연결을 해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유엔에서도 원하고 인류를 위한 겁니다. 이미 시작이 다 되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원격 스포츠, 원격 여행, 원격 데이트요. 원격 엔터테인먼트, 원격 요리, 원격 사냥, 원격 게임, 원격 영화 제작, 원격 헬스케어, 원격 산업에 이런 급부상이 일어났다. 드디어 이제 뭐 줌에서는 화면 보지만 이제 렌즈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 렌즈가 나와가지고 그 렌즈만 끼면은 그게 화면이에요. 이제 핸드폰 화면을 그죠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페이에도 나와서 지폐 소멸 뭐 이런 거 있죠. 시골 교회 도심으로에서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없는 스마트 시티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도심 대탈출, 경찰직 대탈출, 도심에 이제 가게를 폐쇄하는 게 절반 이상이다. 어디? 뉴욕이나 또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람들이 아주 반반이다. 가게를 다시 열까?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까? 예, 이런 거죠. 재택근무로, 이제, 재택근무 하면은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내 자료를 다 훔쳐갈까봐 요새 같은, 포트레스 같은 집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보안을 강화한다, 이런 거죠. 대면 공포증, 이런 게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사회 변화 10가지 도심에서의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이제 도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은 영구히 재택근무해라. 재택근무 다시 돌아오라 하니까 전부 재택근무 하겠다 그러고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 찾겠다고 해서 CEO가 얼른 발표를 했어요. 영구히 재택근무 해도 되니까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경찰직이 이번에 아시잖아요. 경찰직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그 소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죠? 도심의 소매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문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은데 아마 서서히 도심의 가게들이
아, 가게가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공실률에 텅텅 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집이 가고 이제 요새 집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이제 중소도시 또는 교외로 갑니다. 중소도시 교외로 가서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번에 락다운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못 나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쳐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2시간 정도는 자연 속에 있어야지 인간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이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봉쇄 명령이 일어나서 그런 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나는 지난번처럼 내 아파트 안에, 40평짜리 아파트 안에 갇혀서 살진 않겠다. 도심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그죠? 이게 도심 대탈출. 두 번째는 미국에 흑인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경찰직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굉장히 그, 폼 나는 이런, 직종이라고, 미국의 아이들은요, 한 10살 될 때까지, 너뭐 할래? 하면 경찰 된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그죠? 뭐, 구해주고, 아무튼, 강도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이미지가 이제는 흑인을 살해하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경찰직을 대탈출한다. 마트, 도심의 가게, 백화점, 영구히 폐쇄할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면 공포증까지 나왔어요. 자,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이 너무 가까이 막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뒤로 막 물러가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이게 대면 공포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일자리 전환이 있다. 일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원격 근무로 집에서 근무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근무 하면서 이제 도로에서 근무를 해요. 도로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대면 공포증입니다. 동물하고는 친해요. 하지만 대면 공포증, 원격 근무는요, 지금 길에 앉아서 또는 어디에 가서 하느냐 하면 캠핑장으로 많이 갑니다.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젊은 아이들은 아예 집이 없어요. 그죠? 렌트를 하다가 도심에 렌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렌트를 내놓고 이제 차로 자신의 물건을 다 싣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는데 이제 차에 원격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원격 근무에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인터넷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화상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등등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주고 있고요. 지금 저큰 이런 곳에서는 큰 회사는요. 재택근무할 수 있게 지원을 뭐 1,000불 주는 데도 있고요, 뭐 10,000불 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최대 일자리 변화가 왔다, 그죠? 이제는 뭐 우리 뭐 조금 하면은 동네 가게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뭐 마트로 가까운 마트로 갔는데 마트나 가게 사람들이 잘안 갑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주문, 택배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죠? 공부를 해서 이미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이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하면 부자가 되나? 뭐를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원격 근무, 원격 산업에 준비를 해야 되든가 아니면 AI 그죠? AI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요 장례식. 장례식장을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그죠? 장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뭐 수십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에 할 장소는 필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상 장례식,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거 크리메이션 안 해요. 외국에서는 화장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외국에서도 전부 화장해서 일단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장례식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로 가족들만 참석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뭐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쓴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뭐 커피 한잔 값을 투자하셔서 제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